자, 김동준 해설과 함께 이제 세 번째 경기를 앞두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날이 참 추운데 말이죠. 매번 저 방문 앞에서 김동준 씨 굉장히 몸도 잘 모르는데. 을씨년스럽다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예, 네, 진행하시죠. 자, 이제 2대0입니다. 허영무 선수 이렇게 굉장히 쾌속으로 이 신희승 선수를 더군다나 처음으로 5전 3선승제 임하는 이 허영무 선수가 그래서 4강 가본 적이 있는 신희승 선수를 몰아붙일 거라고 여러분 상상하셨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MSN에서는 그 사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상세한 경기 여러분께서는 모든 게 끝날 거라고 생각하실까? 아니면 신희승 선수의 반격이 시작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확인하고 있습니다. 허영무 선수, 유망주가 원래 한번 페이스가 꺾이면 좀 자신감 잃고, 다시는 재기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허영무 선수 이 정도면 재기 확실히 성공한 것 같은데요. 과연 한 경기로 결승전에 한 자리 붙었을 김두현 혹은 허영무 선수를 살려줄 수 있을 것인지, 이 프로의 그 과제입니다, 과제! MS, 이 프로 과연 4강에, MS 4강에 올라갈 수 있을지요? 세 번째 세트 공식 이렇게 됩니다. 먼저 이제 2대0으로 바짝 코너에 몰린 5전 3선승제에서 먼저 2승을 내주고만 신인승 선수입니다. 1시 지역이고요. 7시 지역에는 허영무 선수가 있습니다. 참 좀 극단적이지 않았나 신인승 선수가 생각이 드네요. 예, 캐리어에 대한 부담이 확실히 컸었던 스타팅 포인트고 또 그 맵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확실한 대처를 보여주려고 했었던 것이 오히려 화근이 되면서 자신이 실제로 앞서가고 있었던 지상 물량의 조합이라는 끈을 확 놓아버렸기 때문에 허영무 선수가 그만큼 전술의 자유도를 얻게 되면서 신희승 선수가 패배를 하고 말았습니다. 프로브가 파일런도 소환하지 않고 나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예. 네. 예. 뭐 게스트러시 되면은 하고 상대가 뭐 빠른 대처를 보여준다 싶으면은 그냥 정찰이나 하고 뭐 여러 가지 의미가 담긴 빠른 프로브 정찰이고 선수가 또 동시에 이마에 이렇게 해도 되죠. 뭐 전체 두 경기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허영무 선수가 또 이 로키에서 승률이 반반인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면은 테란의 어떤 그 중간 이후의 플레이에 대한 부담도 분명히 있다는 얘기니까 초반에 승기를 잡기 위한 어떠한 그 견제라도 할 텐데 그 견제를 하기 위해서 일찍 들어온 것 지금 상대방이 두 경기 차로 밀리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렇게 초반에 빠른 정찰 자체도 좀 부담될 거예요. 미네랄 콕콕 찍어가지고 그냥 무빙샷. 예. 말 그대로 각각 컨트롤 너무 좋은데요. 뛰어 나오면 쩌네요. 예. 대단합니다. 그게 더 더나 힘이 나 있어요. 그냥 2승도 굉장히 클 텐데, 첫 번째 세트부터 내리 2연승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한 경기도 내준 게 아니거든요, 지금. 네, 정신없이 그냥 양쪽에서 때리고 있습니다. 아까는 물론 죽었습니다만, 자, 여기서. 너무 안 좋네요. 예, 신희승 흐름이, 이게 프로브 정찰원 프로브한테 SP가 죽으면 출발이 진짜 안 좋은 거거든요. 예. 그런데다가 1, 2경기를 이겼으니까 내줬죠. 근데 세 번째 경기마저도 이런 출발을 보인다면, 사실은 자책할 수밖에 없어요. 자, 마인드 컨트롤 필요합니다. 신인 선수 이렇게 필요한 거 그거예요. 네, 실수 막 진짜 자꾸 떠오르고 막 이러면서 후회되는 그런 생각이 자꾸 드는데 말씀하신 대로 숲해야 돼, 숲. 진짜 마음을 반박하고 단단히 먹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예. 처음에 출발 자체 뭐 프로브가 일찍 정찰 들어와서 배럭시선 SCV 때려서 잡아내고 그 다음에 아직까지도 잡히지 않은 그런 상황 그 다음에 원딜러 생산해서 입구 막아놓고 뒷마당 확장이거든요. 프로토스는 정상적으로 하고 있는데 테라는 조금 삐끗거리고 있다라는 것이 두 경기 차로 지금 뒤지고 있는 신희승 선수의 마음을 더 무겁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다가 원딜러시 입구에 서 있으면 테라 입장에서 정말 생각이 많아져요. 뭐지? 이게 뭐 다크 빨리 오는 거 아니야? 리본이야? 네, 뭐 리본가? 뭐 여러 가지 생각만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사실 허영무는 뒷마당 가져가면서 다운이즈의 플레이를 하고 있다는 거. 이것도 뭐 신희승 선수가 아마도 언팩 이후에
멀티를 가져가는 선택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게 또, 가장 무난한 선택이기는 한데, 좀 대판 그런 느낌은 네.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전히 네. 건강한 모르니까요. 아직 뭐 죽을람 좀 남았고요. 과감한 판단을 못해요. 과감한 판단을. 그러니까 자신이 상대방의 본질을 확실하게 본 상황이 아니라서 예, 지금 앞마당을 가지고 가고 있는데 가지고 가면서도 되게 좀 뭔가 아, 다크가 달려오면 어쩌나 막 이런 걱정들이 아주 많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뒤돌아볼 게 없습니다. 예. 뭐 자세도 여러분 고수하는 걸로 라이브 캠으로 봤을 때 자세를 고수하는 걸로 봤을 때 순으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자 정신 차려야 돼. 정신 차려야 돼. 침착하게. 예. 미니용 맵에서 예, SCV가 초반에 잡혀버린 거 예, 이런 것도 분명히 또 영향, 큰 영향을 주거든요. 예. 초반에 자원이 자원이 아주 풍족한 맵인데 초반에 앞뒷마당 다 있고 여전히 체력을 뭐 사과가 돌리고 있고요. 아, 안 돌리고 있어요. 안 돌리고 있고요. 네. 그 말씀을 예, 잠깐 잘못 나왔네요. 그러면서 게스를 뒤축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 뒷마당까지 게스를 어찔리에서 보관하고 있고 예, 이것도 캐리어가 빨리 쓸 수 있는 맵이라서 예, 거기에 대한 대처도 신희승 선수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벌써 정찰 가죠. 궁금하죠. 아, 근데 이것도 가봐야 별다른 정보를 얻을 수 없을 듯하고 형량이 적어. 뒷마당 예. 했겠구나. 아. 아,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아, 야 이것도 또 한 방으로 또 많이 대거가 됐네요. 돌아갑니다. 사거리업인지 사거리업 돌아가겠죠. 예. 자, 앞마당 완성돼서 달라붙기 시작했습니다. 까맣게 암흑으로 되어 있는 신인사, 저기 허영무 선수의 뒷마당도. 네, 사포트. 예. 드랍집으로 상대방의 본진 안에 들어가서 정찰과 견제 이 두 가지 모두를 한번 수행해 봐야겠다라는 심산으로 보입니다. 컴색 같은 건 안 달고 있었죠. 신인사 선수가. 예. 예. 벌처 드랍이 날카롭게 예, 파고들 수 있다면 분명히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죠. 카트리나에서 뒷마당을 빠르게 가져간 프로토스를 벌처 드랍으로 찌르듯 중간 지역에 딱 내리면서 마인맨서 막 하고 왔다 갔다 하는 프로브를 잡아주고 이런 식으로 좀 흔들기에 성공할 수만 있다면 신인수 선수가 초반 출발은 뭐 별로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 네. 주도권을 잡을 가능성 있습니다. 예, 앞에다가 마인맨서를 그리고 아웃시 쪽으로 벌처가 가서 오이코! 예. 아, 이것도 그냥 안 죽어요. 아우! 예, 이거 예. 많이 아팠네요. 그리고 나서 뭐 11시 쪽에서 타든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벌처가 9시에서 타든 11시에서 타든 타서 상대방의 뒷마당 쪽 그리고 이제 본진 쪽에 정찰까지 완주를 하는 그러면서 트리플. 예, 두 번째 멀티는 먼저 가야 되는 신의 선수가 벌처가 타. 이제 이게 진짜 데미지 좀 줘야 되거든요. 예. 아. 예, 그래서 퇴로 쪽으로 먼저 이렇게 내려오겠다는 생각이 예. 여기다가 마인메탈 많이 하고 뒤쪽으로 예. 예. 뒷마당 아, 이 본질 쪽부터 위로 바로 내려가는 편이 오히려 나았을 것 같은데요. 예. 아, 마인메탈 돼 있습니다. 예. 아, 별거 못 쓰네요. 이거 어떻게 예. 합니다. 예. 아. 마인을 예, 이종원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다 마인메탈하고 뒷마당 내려가 버렸으면 지금 당장 옵저버가 없는 허영무 선수 입장에서는 그거 제거하면서 와야 되는데요. 나가보죠. 예. 우표 나와버렸습니다, 예. 이제는. 이제는 안 통한다는 얘기죠. 예. 뒤로 11시를 경유해서 아래쪽으로, 내리꽂는 방향. 또 어쩌간다는 예. 얘긴데요? 아까 그 위치로 또 들어가면은 드라군이 태기가 대기하고 있었거든요. 내성도 예, 생겼고, 이미 옥성어도 있고! 자, 공격 복수! 아! 복수하겠네요. 아, 왜? 왜? 어허! 왜 망쳐졌을까요? 왜 고기를 한번 돌렸을까요? 그냥 가버렸으면 됐는데 네. 박승진 선수가 아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어쩌고 나왔어요. 아 내성이 생겼는데 예. 또 때리니 예 그래도 예 그래도 리본이란 친구 예. 그나마 다행인 건 신희승 선수가 뒷마당이 상대 앞마당보다 빠르다는 거예요. 예. 하지만 뭐 벌처 드랍이 예. 무의로 두 번이나 돌아갔기 때문에 이제는 상대방의 그 셔틀도 받겠다 리버를 효율적으로 막으면서 자원의 우위에서는 그런 운영을 보여줘야 됩니다. 효율적으로 예. 막기 위해서 공중에서 공격이 오격하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집어뜨면서 그리고 바로 캐리어로 넘어가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허영무 선수는 상대방이 지금 이런 상태라면 사실 이런 그 상황을 보면은 앞뒷마당 그러니까 옵저버가 늦게 떠서 상대방의 본진에 어떤 그 패골이 올라가는 상황은 좀 정확히 본 상황은 아닙니다만은 예 바로 스타게이트 올라가고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스타게이트 만들어놓고 스타게이트 올라가고 있네요. 예. 패골이가 좀 늦거든요. 그러니까 트리플을 했기 때문에 게다가 스타포트도 한번 썼기 때문에 스타포트도 찍고 팩토리를 가는 거라서 팩토리가 평소보다 조금 늦게 올라갑니다. 자, 차트 이동할 수 있는 경로를 예. 먼저 드래곤이 길을 내놓은 피저까지 피저까지 트리버란 얘기거든요. 트리버 트리업이거든요. 예. 근데 그 드랍팀이 있다는 건 그리고 드랍팀을 보여줬다는 건 셔틀에 대한 대비를 예. 할 수 있다는 건데 갈아탔어요. 갈아탔습니다. 예. 내리겠습니다. 예. 먼저 내릴 수도 있고 아 이거 좋죠. 그리고 레이스에 대한 부담도 분명히 있는 거니까 예예 예. 그렇죠. 내리고 할 수도 안에 코어킹 가 가는 거 아니거든요. 예 이렇게 이거 그럼 왜 안 내려? 아, 저 털에 안정될까봐 안 내린 것 같습니다. 예, 털에 맞아서. 예, 털의 대응이 좋았고, 게다가 레이스에 좀 두들겨 맞았기 때문에 HP가 빠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1른이 안 들어가는 게 낫겠다라는 그런 생각 했던 거고요. 역시 트리플이라는 어떤 선택 자체는 좋았습니다만은 스타포트로 한번 갔다가 팩토리가 늘어나는 체제라 가지고 지상 물량을 빠르게 확보할 수 있는 팩토리 왕국이 좀 늦습니다. 예, 그건 장점이에요. 그리고 리버드 판에 있다는 투리버의 스피드 차트 부담스럽죠. 예. 패클 5개, 6개. 레이스가 잡히긴 했지만 HP를 좀 깎아놨기 때문에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견제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거. 네. 아, 그런데 두 개라고 나타나는 거. 이게 신희승 선수가 그래도 그나마 잘 해놓은 부분입니다. 예. 자, 멀쩡한 리버가 멀쩡한 셔틀 먼저 앞서 보겠습니다. 예. 셔틀이 당연히 좋긴. 아, 예, 이쪽에 리버가 있으니까. 아, 둘이 타고 있으니까. 예. 이게 화려도 언제나 터렛이 있는 지역에 드랍을 하면은 좀 손해를 보기 마련이거든요. 예, 화면을 내고 안녕하세요. 아 이거 여기 바닥이 내리는 거 아닌가요? 골목이 내리는 거 대단하고 예예 자 드라군이 지금 저기서 맞아주면서 SCV 아 끝머리에 또 내려서 예 어 어 빼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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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구 터졌어요. 오케이 아래쪽으로 활로를 뚫으면서 계속 이제는 스타게이트가 완성이 돼서 캐리어가 찍혔을 것 같거든요. 네. 찍혔습니다. 네. 하나에 원 스타게이트. 네. 게이트도 잘 넣어놨고. 예예예. 잘하네요. 예. 신희승 선수보다 앞뒷마당을 다 가져간 시기가 허영우 선수가 좀 늦었다라는 판단이 들었으니까 예, 지금 스톱된 투셔틀을 가지고 한번 견제를 시도해봤었던 것 같고 이득 봤습니다. 예. 예. 뭐 드라군 둘과 셔틀 하나 잃긴 했지만 토리버는 살려왔고 예. HP가 바닥인 상태도 아니고 SCV는 꽤 남았거든요. 동선이 지금 SCV에 걸려서 그렇지 사실 이쪽으로 들어가는 동선이 만약에 그 SCV에 걸리지 않았으면 휙 지나가면서 앞마당 그 미네랄팀도 뒤쪽에 내릴 수 있었다고 봅니다. 어? 아 저건 예. 제가 뭘 볼까 말까? 예. 자 지상군이 움직이고 있는데 동행하고 있는 것이 옵저버입니다. 예, 지금 병력 내려오는 거 보고서 지금 대처하고 있거든요. 미리 위쪽에 언덕 위쪽으로 가서 자리 잡고 있는 트리버가 또 트리버가 있어서 이게 지금 한 번에 과감하게 오지를 못하고 있어요. 게다가 스타게이트가 뭐 포스타게이트에서 캐리어가 확 찍히고 이런 게 아니라 게이트도 충분히 늘어난 상태에서 스타게이트가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되게 안정적으로 보이죠 지금. 그렇죠. 기울어져 있진 않습니다. 한쪽으로 팀의 분대를 잘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해랑전 최강이라고 불리는 송병구 선수의 그것을 보는 것 같아요. 서영구 선수의 또 완성도 높은 운영입니다. 이것도 신인승 선수가 뭐 조금 흔들리긴 했지만 그래도 뭐 자원 타격이 침대했고 테크 건물이 날아갔고 뭐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해시 지역 가져가고 이후에 힘싸움 구도에서 캐리어와 기상군을 좀 각개격화시키는 그러니까 한쪽으로 몰려서 각개격화시키는 그런 구도만 나오면 할만해요. 하지만 지금까지 움직임이 서영무 선수가 조금 더 좋아 보이는 거 군데군데 더 나은 모습을 보이는 건 사실이네요. 예, 저기다 마인맵을 하나 잘 해놨네요. 그래서 지금 넥서스가 워프될 만한 시간을 어쨌든 벌었고요. 보고 있는 건 아는데 자, 추가 확장하는 것을 이야 이것도 시력들에 끊어주고 토탈에서 마지막 서비스 둘이 다 내렸습니다. 자, 탱크 어디 있습니까? 위쪽에, 예, 위쪽에 또 아머리가 위쪽에, 바로 여기. 아래쪽에 있고, 탱크 안에, 탱크 안에 지금! 기싸! 흔들려, 흔들려, 너무 흔들려! 예, 그리고 아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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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려줘, 그쵸? 안 가운데, 한 아니, 오른쪽, 오른쪽
근 오른쪽 끝서플을 우클릭하면은 지금 검은 다 당긴다. 오른쪽 끝서플. 그렇죠. 오른쪽 끝서플. 아, 여기까지 이게 한꺼번에 깨지면은 곤란한 거예요. 아, 예, 예, 이거는 지자를 안 해도 돼요. 다리가 깨졌어요. 예. 오른쪽. 오른쪽 다 깨졌는데요. 아, 머리까지. 야, 머리가 큰 겁니다. 지금 업그레이드가 대단히 믿을만한 것은 역시 골리앗 탱크라는 강력한 조합과 그 다음에 아머리에서 이루어지는 업그레이드가 대단한 생명이거든요. 아, 엇갈렸어요. 지금 여기서 시리즈 선수 빨간색 구더기 아주 잡았는데. 예, 트리버에 터틀도 없는 트리버에 많이 흔들리고 있어요. 예, 그리고 진짜, 또 가도 하라고 선수가 이 병력이 이동하는 건 맞짱대를 안 해줍니다. 그게 진짜 좋은 플레이였거든요. 맞짱대를 안 해주고 도망와서 대시경을 깨고 또 도망갑니다. 예. 그 다음에 캐리어는 캐리어 단전 할인하고 있고요. 예, 리버가 역할 다 해줬죠. 그러니까 다 했어요. 예, 정말. 김구현 선수는 아, 화려한 견제 이후에 정면으로 꽝 치고 받는 에, 들이받는 그 힘이 그리고 그 전투가 일품이라면 허영구 선수는 이리 치고 빠지고 저리 치고 빠지는 이런 능력 자체가 진짜 발군이네요. 빙글빙글 빙글빙글 돌면서 되게 아웃복서입니다. 정면 전투를 해야 될 때와 아, 해야 하지 않을 때 뒤로 돌아가서 상대방의 걸미를 잡을 때와 그 다음에 가슴팍을 쳐야 할 때 이때는 확실하게 알고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네, 네. 굉장히 기족하고 네. 아웃복서입니다. 그래도 참 네, 신인 선수가 병력을 끊임없이 그, 왔다 갔다 주력 병력을 센터 지역을 활용시키면서 예. 긴장시키는 건 그래도 잘해주고 있는 플레이네요. 예. 네, 어쨌든 허영무 선수가 확장 기지를 뭐 두 개씩 더 가져갔다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라서 예, 허영무 선수가 실수를 한다면 주력 병력과 캐리어를 가격협파당하는 식으로 실수를 한번 한다면 예, 모르는 거니까 최대한 병력 유지하면서 예. 예, 쥐어 짜내고 그렇죠. 센터 지역에서 싸우자 그러면서 계속. 계속 쫓아다니고 있는 거죠. 도망을 다니고 근데 안 싸워서 진짜 지금 죽이는 거죠. 신승원수 예. 입장에서는 속도 한 바닥 다 녹아버리는데 네. 병력은 지금은 병력은 계속 불어나고 게다가 에, 실러 드라군 게다가 여기에다가 하이템플러까지 만약에 확보가 되면은 정면 전투했을 때 프로토스가 안 밀리거든요. 그렇죠. 게다가 예. 아머리를 한번 깼기 때문에 업그레이드도 한 타이밍 늦춰놨고 멈췄죠. 예, 이런 상황이라서 신희승 선수가 병력 유지를 굉장히 잘하고 있는 것은 맞는데 허영무 선수의 병력 조합이 더 좋아지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렇죠. 서플도 뭐 깨뜨렸고 뭐 이제 템플러 칼고 올라가고 있는데 저걸 또 뭐 예. 딱히 저 그 템플러 보여준다고 해서 그것에 맞춤 유닛을 생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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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 또 주력 병력 이렇게 많다는 거 좀 예. 파악되니까 이제 캐리어로 적당히 두들기고 빠져주고 예. 예. 병력은 언제나 정반대에 있어요. 술래답게 하고 있습니다. 네. 피해 다니고 있으니까 네. 이런 병력을 잡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9시 확장 기지가 완성됐을 때 그리로 조합된 병력으로 들이받는 방법이 있어요. 그렇죠. 예. 어쩔 수 그러니까 프로토스 입장에서 어쩔 수 없이 전투를 해야 하는 상황은 테란을 만들어야 돼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보니까 빠져나가겠어요. 아, 근데 나 9시 먼저 나랑 3시 먼저 가보니까 9시 먼저 보자. 이쪽으로 치러들어옵니다. 되게 밀어넣는 플레이 때문에 지금 이쪽은 그냥 밀어넣지 내두고 예. 상대방의 추가 확장 때리면서 오히려 캐리어를 더 고합하자라는 생각 같습니다. 예, 자 그래서 대시쪽 병력이 낮은 것 같은데요. 지금 예, 예. 골리앗만 들어왔어요. 골리앗만 이거 언덕 위 드라군이 언덕 위를 다 올라오면은 캐리어와 같이 힘을 좀 받을 수 있겠죠. 탱크가 나오지 못해. 뒤쪽에 좀 쳐져 있을 거거든요. 탱크 뒤에 쳐져 있었고 또 탱크 왔었던 탱크는 탱크 대기는 잡혔어요. 그렇죠. 결국은 저 아웃지에도 병력이 올라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은 넥서스 예. 아직 저 소매세트가 깨질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네, 넥서스가 깨지고 여기가 병력 수업이 더 좋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은 예, 예 골리앗은 많아요. 골리앗은 많기 때문에 예, 탱크 보강에서 지금 언덕 위에 있는 프로토스의 기상 병력이라도 따로 잡아먹어야 되는데 신희승 선수가 자 두 번째가 이렇게 붙는다는 예. 얘기죠. 여기 내지게 되면 기상군 빨리 쫓아다녀야 돼요. 캐리어 쫓아다니다가는 예. 한도 끝도 없습니다. 네 기상군도 도망갑니다. 예 그러면 다섯 개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게 미치겠는 거죠 지금. 대박살 네, 기상군 쫓아다녀야죠. 위에서 캐리어 오죠. 도움 주죠. 네. 도움 줍니다. 제이스 날아갔어요. 뒷마다 날아갔어요. 그냥 진짜 안 되지면서 시원하게 싸우래요. 그냥 선수가. 네. 네 근데 이런 그 전술이 갖는 이점은 프로토스가 챙겨가고 있다는 거. 예. 네. 그게 중요합니다. 캐리어가, 캐리어를 가진 프로토스의 특권 아닌 특권이죠. 예. 자, 내가 이제 본진을 칠 테니 한번 어떻게 하는지 보자. 서프라이즈 짚고 치어, 서포트 치어, 아머리 지역 있던 곳, 그쪽으로 다시 들어오고 있는 캐리어입니다. 아, 커맨드 깨고,
이제 눈 멀게 한 다음에 박테슬러로 자녀 병력 따라다니면서 정리하고 이러겠다라는 뜻 같습니다. 너무 재밌겠다. 아, 너무 좋네요. 예. 저번에 다른 데 있었는데. 예, 머스크도 완벽하고. 아, 박해영파. 예. 박해영파 시켜보려고 그냥 과감하게 딱 들어오는데. 그래서 예. 솔직히 이런 게 됐어야 됩니다. 이상적으로 싸면서는 프로토스가 밀리거든요. 캐리어, 캐나의 이 보함에. 예. 여전히 공 잃어버리니까. 예. 아무리도 한번 깨졌고, 예, 좀 풀렸고, 또 세신적인 풀로 돌아간 상황이 아니라. 아무리. 예. 그랬을 것 같습니다.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예. 결국 남은 것은 안마련밖에 없어요. 예. 실상으로 안마련밖에 없는데. 네. 골리앗이 숫자가 워낙 많았기 때문에 지금 인터셉터 다 터뜨리고 아래쪽으로 압박하고 있는데 기왕 압박하는 거 내 끝까지 압박해서 캐리어 숫자를 지켜주면 좋은 건데요. 탱크만 뒤로 좀 12시 쪽으로 갔던 것 같은데. 예. 대상병력 지원이 없으면은요, 네. 결국 캐란의 저 군량 위제 병력으로도 캐리어와 멀티 이 두 군데 모두 다 그 눈 멀게 만들었다 이거죠. 아, 뭐 이게 지금 컴퓨터 하나요? 스캔이 하나요?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하나입니다. 아, 참 플레이가 유기적이네요. 잘 맞아 떨었습니다. 지리승 선수도 진짜 멀티테크 기가 막히게 해주고 내 캐리어 따라다니면서 지상병력 없애주고 하는 그런 선전 보여주고 있는데 아, 이렇게 네, 한번 있는 거 두 개로 떴어요. 근데 저기 자꾸 깨지고 있습니다. 예. 이런 플레이 굉장히 좋죠. 예. 여러분들 여러분 신경을 못 쓰고 있는데 예. 잠깐만요. 예. 멀티가 지금 같은 이러면서 5시까지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렇죠. 예. 그게 지금 문제입니다. 지리승 선수는 몰딩 커맨센터, 군마당 커맨센터 깨졌고 예, 앞마당 달랑 남은 상태에서 다른 지역 확장, 추가 확장이 없다는 거, 이게 문제인 거죠. 네. 그리고 캐리어가 골리앗하고 무모하게 맞상대를 해주겠습니까? 절대 안 하죠. 도망만 다리죠. 도망 다리면서 계속 병력, 전술적 이득을 취하고 또 취하면. 다크가 당구나요? 당구나요? 결국 근간이 흔들리게 된다는 겁니다. 커맨드 센터 주위에 또. 아, 다크 테슬라! 눈이 멀죠, 지금? 이렇게 컨셉을 깨고. 컴퓨터 다 깼어! 예. 컴퓨터 다 깼어! 엄청나게 안 있어! 있어요. 한번 받아주고. 예. 게다가 그것도 컨셉 하나의 의존을 하는 거라서 한 방에 제거를 못하고 있고. 아, 확실히죠. 시장은 어디 갔습니까? 네, 저게 다 비싼 메카닉 부대만 그냥 잡아먹은 수준이거든요. 네. 아, 이쪽으로 한번 또 저주 시키는 것은 좋은데 문제는 5시가 돌아간단 말입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이렇게 변해서 12시로 네. 네, 이제는 더 이상 신인 선수가 이 캐리어를 무시하고 상대방의 추가 확장을 저지하러 다닐 수가 없어요. 아, 맞다. 예. 예. 그럴 수가 없다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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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끌려다닌다는 얘기거든요. 그냥 끌려다니는 그 캐리어가 일로 가면 이쪽으로 우욱 하면서 그동안 뭐 했습니까, 허영무 선수는? 5시 지역 먹었고, 6시 지역도 지금 돌리고 있는, 돌리기 1분 직전이거든요. 아, 그럼 스캔스는 되게 중요하거든요. 예. 6시 지역까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가능성은 정말, 높은 평가를 받았지만, 오랫동안 방송 경기고 나오면은 긴장 때문인 건지, 연전연패 하면 좀 좋지 않았었는데, 네, 허영무 선수 지향이 만개 하나요? 드디어? 예, 동필들 시즌4의 결승전에 여기 준치가 없어서 그냥 온 건데, 예. 결과는 터쳐마죠. 예, 마무리가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확실히 박성민 선수 지난 시즌 우승자 박성민 선수도 그랬죠. 데뷔할 때는 누구보다도 진짜 밝은 스포트라이트를 혼자 받았었는데 그 이후에 침체기에 빠졌다가 NFL로 복귀하면서 바로 챔피언 왕관을 쓰지 않았습니까? 허영무 선수도 바로 그런 순서를 밟을 수 있습니다. 아, 올라갑니다. 아, 예. 어둠의 암살자 다크 템플러가 12시로 총집결 병력 다 집결되어주셔. 캐리어가 쌓인 타이밍에 뒷마당 커맨센터 깨고 본진 커맨센터 깨고 다크 템플러를 적극적으로 치고 있는 이 전술적 운영이 정말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테란의 어떤 그 토탈 패키지 이성훈 선수가 한 팀에 있는데 이 허영무 선수는 프로토스의 토탈 패키지 모든 걸 다 합니다. 테란전에서 프로토스가 보여줄 수 있는 이런 플레이들을 모두 순서대로 기억하고 있다가 적재적소에 지금 활용할 줄 아는 이런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경기 시간 22분이 38초, 9초부터 40초, 더 이상 버틸이 없는 신인승 선수. 예, 엄청난 아웃복싱을 보여주면서 견제할 거 다 하고 상대방의 테란 병력이 싸운다고 달려들면 멀찌감치 도망가서 상대방의 추가 확장 끊어주고 자신의 확장은 미련 없이 내주는 아 이런 유기적인 플레이를 나아지게 합니다. 예.
예, 하지만 입장 하나 잡았으면 운전을 확장이고 캐리어를 제압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신희승 선수요. 13번 10초를 향해 달려갑니다. 다크 캐리어에, 아이고! 다크 캐리어에 그대로 썰리는 것은 맞는데, 역시 자전거 승부에서의 아픔이 한 번 있었기 때문에 신희승 선수가 쉽게 경기를 놓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경기 끝납니다. 강대호 허영무 선수 4강 최초 성공! 자신이 처음으로 맞이하게 되는 5전 3승제를 3대2도 아니고 3대1도 아니고 3대0으로 깔끔하게 허영무 선수 4강 최초 성공합니다. 예, 그 정도 덤덤해요. 예전에 이 허영무 선수가 처음 데뷔해서 아주 각광을 받을 때 그때는 정말 승부에 재밌다 하는 표정, 바로 그 표정이 있었는데 이제는 좀 덤덤합니다. 그 이유는 너무 게임을 재밌게만 하다 보니까 자신이 페이스를 잃었을 때 중심을 잡지 못하고 좀 흔들리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마인드 컨트롤도 좀 많이 바뀐 것이 아닌가, 마인드적인 부분도 많이 바뀐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성숙한 그런 표정을 보여주네요. 예, 정말 김태경 선수가 패하고 동경호 선수가 탈락하고 유영태 선수가 모르겠지만 지난주 김부현 선수에 이어서 또 하나의 선수 허영무 선수 오늘 자신의 이름 선전을 당당히 세상에 외치고 있습니다. 허영무 선수 4강전. 김부현 선수와 허영무 선수의 4강전을 가졌는데 정말 당대 또 하나의 선수 저리 또 올전까지 생각해요. 3대0 허영무 선수가 신인 선수를 꺾고 4강에 진출해서 김부현 선수와 당대 최종 선수 자리를 놓고 경기를 펼치게 되겠습니다. 자, 허영무 선수 축하하고요. 정말 큰일 하나 해냈네요. 아, 완승이었습니다. 1, 2, 3경기 허영무 선수 모두 흠잡을 데가 없는 운영을 보여줬어요. 상대방의 극적인 전략에도 당황하지 않고 착하게 대처하면서 상대방의 경력을 조금씩 조금씩 깎아먹는 이런 플레이도 일품이었고 언제나 정신적인 선택이 정확했습니다. 무한 공격이 없었어요. 그 반면 신희승 선수는 1, 2경기 때 과도한 대처, 지나친 전략성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 페이스를 내줬고 그것을 극복하지 못하고 세 번째 경기도 내준 감이 있네요. 네. 세 번째 경기는 정석으로 돌아섰지만 이미 상황을 돌이키기엔 좀 늦었던 것 같습니다. 예. 네. 자, 김부현 선수와 허영무 선수, 여러분께서는 이 두 선수가 어떤 선수가 결승전에 오른쪽 다리에 앉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왼쪽 다리에 함께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제 4강의 구도, 일단 한쪽 다리는 만들어졌습니다. 김부현 선수, 허영무 선수의 경기고요. 나머지의 4강 구도는 이제 박성균 선수, 이은효 선수, 이영호 선수, 이재동 선수가 남은 일정을 통해서 이제 결정 짓게 되겠죠. 자, 이제 벌써 결승전에 저 세 글자, 과연 어떤 선수 이름으로 될 것인지 자세히 윤곽이 불어나는 것 같네요. 자, 바로 이제 그래서 4강에 또 어떤 선수가 하나 올라갈 것인지 지금 광고로 나오시죠. 이재동 선수와 이영호 선수와의 경기가 이번 13일 목요일 지난 면접에 펼쳐질 예정입니다. 5전 3전 승제고요. 정말 지금 요즘 가장 잘 나간다는 두 선수가 앞서 때는 어떤 선수가 이기게 될 것인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8강 12조 경기입니다. 그런가 하면 나머지 한 자리, 과연 저 두 선수의 경기에서 살아남는 선수가 누가 맞게 될까요? 이훈현 선수와 박성균 선수와의 시대기간의 대결이 다음 주 목요일입니다. 2월 21일 목요일 저녁 6시 30분에 역시 스포츠 게임 시청센터에서 생방송으로 여러분께 찾아갈 예정입니다. 그 사이사이 또 월화수목은 인터폴 MSN 서바이벌 토너먼트와 함께 해야죠. 3주와 4주의 경기할 때 이번 주에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수요일 오후 2시는 한정봉, 원정수, 윤영수, 김성곤, 목요일에는 고인규, 김윤종, 민상, 김광석 선수가 여러분께 멋진 경기를 펼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 정말 허영무 선수 데뷔 이후에 5전 3선 승제 첫 경기였는데 거기서 데뷔 이후에 처음으로 4강 진출을 했고요. 또 여러 가지 커다란 억성을 만들어내고 선물을 가지고 가겠네요. 네. 무엇보다 이제 이 자리에 와서 이제 응원해주시고 계신 많은 팬 여러분들께 큰 선물이고요. 네. 네. 4강에 올라가면서 3대0이라는 압도적인 스코어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니까 이제 허영무 선수가 자신의 페이스를 완벽하게 찾은 상태에서 김동준 해설도 이제 경기 중에 말씀을 하셨지만 허영무 선수의 평가받던 좀 저평가받던 능력이 이제는 만개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느낌이 확실하게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정말 마지막까지 도쿄에서 승전포 결승전까지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믿으면서 오늘 중계 방송은 여기서 모두 마칠까 합니다. 모든 방송은 저희 MBC 홈페이지와 도움TV를 통해서 계속 편안하게 언제든지 보실 수 있고요. 지금까지 게임 연출의 2호 좋은 마침에 이종원 김동준 진행해서 김철기였습니다. 여러분 봤어? 안녕히 계십시오! I'm gonna go.